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될지어다. 박수로 영광 그럴리 그럴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만 받으면 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은혜에 잡히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죠.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되자. 다시 한번 강한 용사가 되자.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순교 정신. 주기철의 설교를 들었던 손영은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 순교가 그렇게 부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손영은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그 손영은 목사님의 아내 된 사모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토록 주기철 목사를 부러워하더니 그 길을 가셨군요 하고 눈물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순교자가 나올까요? 순교적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질병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이 드니까 살고 싶은데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 고통을 가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께서 죽을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죽을까봐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같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병사로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뿔소 교회니까, 코뿔소 목사가 목회하는 코뿔소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단마귀 귀신 역사의 공격에도 전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코뿔소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없이 돌파하는 거지.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거침없이 돌파합시다고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내 아들아 그리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 얘기는 1장에 어떤 얘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 1장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떠난 사람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강한 용사가 됩니다. 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옆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고 강한 용사가 됩시다.
너희가 강하고라는 말은 예, 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강해집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강하고 강해야 할 이유가 뭐냐?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되니까. 그 흉악한 정체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종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강하여져서 이것들을 결박하고 이것들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강한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고 떠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강한 용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귀신이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럼 우리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어둠의 영들은 한낱 먼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들이 떨며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바퀴벌레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바퀴벌레 보고 놀래는 여자들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예, 세뱃집에 가려고 과거에 제가 이렇게 그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 불 켜면 거실에 불 켜면 바퀴벌레가 완전히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집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는 뭐 또 전쟁 일어난 줄 알고 팍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근데 그 바퀴벌레는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럼 바퀴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놀랬겠냐고. 운동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네들은 어두울 때 운동회를 하거든. 밝으면 들어가요. 근데 때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밝아지니 얼마나 놀랬겠냐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만 봐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귀신들은 벌써 떨거든요. 근데 우리가 떨면 어떡해요? 예? 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예? 귀신들은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의 영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귀신들에게 조문애기들에게 우리가 예? 두려움의 표정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항상 밝음이에요. 항상 평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느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가. 이게 사도바울의 퀘션마크였어요. 사도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 문하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데반 그 친구 자기가 돌로 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멀찌감치 그냥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지키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가 너무 밝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두려움의 빛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얼굴빛이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데 스테반은 얼굴이 환해지고 미소를 짓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주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어차피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살아 계셨겠습니까? 자연 수명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주는 거지. 아멘. 주님의 용사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민족의 영웅들은 주님,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쓰러져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용사로서 주를 위해 죽을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그게 그냥 되는 것인가? 그 은혜 받은 믿음 속에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네, 은혜 속에 강하여지고, 은혜 속에 강하여지려면 그 은혜 받은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이 들어가야 돼요. Holy fire. 그 불이 들어갈 때,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 고수를 타고 타오를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신다 이거야. 네? 골수, 뼈 속에서 불이 타오른다는 거죠. 이게 불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의 불 받으라 그거야. 네. 성령의 불 받고 나면 그 위대한 불에 사로잡히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 온수의 음부의 골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오면 교회는 도피성이니까 여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 마귀 새끼들이 우리 정말 힘들게 해요.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여기서 함성을 지르며 우리가 마귀의 그 음부의 성을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떨고 그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주님의 군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한번 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그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죽기까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언제든 기회가 오면 장렬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전사해야 되는 것이.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신 분이 여기 지금 계셨어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새 가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수리 가슴이 돼야 되고. 아멘이시죠? 토끼의 심장이 아니고 여러분 코뿔소의 심장을 가져야 되듯 여러분 조문의 기들의 심장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의 심장을 따라야 되는 것이. 로버트 드 브루스라고 하는 그런 스코틀랜드의 왕이 더글러스라는 장군과 함께 정복전쟁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막대기로 칼싸움을 하면서 자랐어요.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그냥 한 소년이었는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라서 로버트 드 브루스는 왕이 되고 더글러스는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침상에서 더글러스 장군에게 내가 마지막 전쟁의 완성을 보고 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친구.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는 왕이고 장군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구인 거예요. 여보게 더글러스. 전쟁에 나갈 때 나의 심장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부탁이네. 그래서 더글러스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말려요.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닙니다. 자기 왕의 심장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예.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숫자가 작은 군대지만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과 싸우면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더글러스는 말머리를 뒤로 한 채 자기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던 그 목걸이를 왕의 심장을 위한 목걸이를 들고 왕의 심장을 따르라! 이렇게 외칩니다. Follow King's heart.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모든 군대의 심장 속에 왕의 심장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숫자가 천이든 만이든 그냥 한 사람이 천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도 지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왕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원정 전쟁의 원정을 나갔을 때 사막을 지나가는데 다 목말라 지쳐서 거의 탈진 지경인 거예요. 예. 그리고 군대가 왔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구해 왔는지 물 한 마를 한 말통을 이렇게 한 통을 건네와서 왕에게 줍니다. 마시라고.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그 왕이 이 바켓스 물 바켓스 이거 나만 먹고 사겠다고 먹으면 이게 왕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를 군대를 모아놓고 뿌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그 바켓스에 든 물 자기가 먹으면 그냥 하루 먹고 며칠 먹고 살겠지. 그런데 그걸 군대에 뿌려버리는 순간에 왕의 심장이 모든 군대 속에 들어가요. 4만의 군대로 100만의 대군을 때려부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군의 전쟁 원정대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피를 뿌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알렉사 대군은 뿌릴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물을 뿌렸지만 그분은 자기 속에 있는 심장을 터뜨려 그 피를 뿌렸다 이 말이야. 그 피를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와 싸움에서 이기는 흉악한 자에게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만 박수로만 그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전진해 온다 갑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그의 승리의 군대 뒷따르며 주님의 뒤따르며 강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강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건강스러운 주님 영광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주님을 뒤따르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수의 세력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씹어돌리고 있는 이 원수의 세력을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공격해오는 원수의 세력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원수의 세력의 마지막 한 놈이라도 작살을 내야 돼요 아멘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리 안에 있는 자는 강한 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이미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리고 괜히 믿었나요? 나 전쟁이 싫어한 호전적인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신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할래요? 포로가 될래요? 포로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신가 봐. 이미 우리는 포로가 돼요. 사단의 포로였어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이제는 자유. 에? 이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이 땅에는 포로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역사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서 건져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백성을 찾아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니 너희도 자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레리거리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됐어요. 광야에 널브러진 마른 지팡이 하나. 그런데 어떻게 그 지팡이 하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요?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만나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면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권능의 지팡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그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놀라운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필요할 거야.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귀신들이 너를 공격해오느냐? 내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내 이름으로 고쳐내라.
아멘. 모든 만물은 내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굴복시켜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신 분 아멘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뭐 안타깝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나이가 몇이든 성경은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쓰시는 데는 그 소년 다윗을 주홍깨투송이의 소년 다윗을 썼던 하나님이 80의 노인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운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데는 미그 29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맷돌 몇 개면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가진 것 없다고나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가졌다면, 아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놀던 여자가 신입자를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응? 놀던 여자가 신입을 잘 간다. 에? 놀던 여자가 가보면 신입을 잘 갔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렇게 그 이 청년들을 만났는데 좀 놀았던 애들이 신입을 잘 가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놀아보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야. 에? 아하 이거 별거 없구나. 이거 가슴에 털난 놈 만져봤더니 괜히 징그럽기만 하지 그 별거도 없고 말이지. 그 머리에 든 놈 좀 만나봤더니 그 머리에 든 놈들이 자꾸 머리만 굴려. 이기적이고 말이지. 에? 아 이게 별거 없다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반하기 시작해요. 놀던 사람이 예수 만나면 이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 놀아봤으니 알겠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놈 만나가 잘 자더라고. 예? 예. 근데 우리는 아직 내가 안 놀아봐가지고 세상이 멋있거든. 근데 세상으로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하다 말이야. 아멘. 주목을 주세요. 나는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는 이게 똑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애국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이렇게 강약을 줘야 이게 예? 예, 강약을 줘야 충자에다 하나 확 악센트를 넣어줘야 돼.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형으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요. 여러분 견고한 신이 뭡니까? 견고한 신을 파하는 강력이 뭐예요? 에?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견고한 신은 살아오면서 마귀가
내 내면의 심령 속에 쌓아놓은 그런 담벼락인데요. 그 담벼락, 그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막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 그 쓴뿌리가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성질 나버려.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버리는 거야. 일단 아버지는 나는 안 좋다 이거야. 에?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거야. 아니 뭐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이번에 뭐 합법이다 뭐 해가지고 막 난리 났더만 이제 여호와 증인 교회 불통이 났다는 거야. 여호와 증인 교회 등록하려면 어떡합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말입니다. 에? 법 하나를 딱 바꾸고 그냥 이단들이 이제 앉아서 등록받게 생겼어. 심사해갖고. 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법을 바꾸고 입법을 했어. 에?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가기 싫은 놈들은 다 여호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예,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애배 출석 증거. 에? 너 몇 년 동안 거기 출석했냐? 학교 연장시키고 계속 연장시키고 한 3년만 나가면 군대 안 가는데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뻐시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해병대에 들어가서 유격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단하는 겁니다. 예, 네. 왕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들 디모데에게 또 누가에게 이번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CBS에서 나왔습니다. 10월에 개봉입니다. 지금 전국 극장에서 개봉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꼭 볼 생각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벤허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CBS 시네바에서 이번에 제가 CBS 방송 소개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심장이 뜨거워질 만한 영화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가까운 시네마에 가서 극장에 가셔서 바울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누가가 갈등을 합니다. 자기 제자 누가 영화 그 본 안에 누가 갈등을 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들 앞에 저렇게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도 복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사도 바울 말합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Love is only way.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함께 순교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순교의 피를 뿌리면 그 순교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더 끝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 것.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쓰시고자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릅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사모하는 분들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는 세계만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죠. 꿈을 꾸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먹고 맛을 느끼죠. 꿈속에 먹었는데 맛이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꿈속에서 막 진수성찬을 차놓고 먹고 있는데 깨면 성질 엄청나죠. 그래 안 그래? 진짜 막 두리안 하나 쪼개가지고 그 노란 응? 그 좋아하는 두리안을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 그러면 얼마나 성질이 나겠습니까? 두리안 안 좋아하십니까? 바꿀까요? 망고로? 꿈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차원의 꿈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에 쫓기기도 하고 에? 때리면 아프기도 하고 먹으면 맛있기도 한 것처럼 우리 영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실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실제 중에 실제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와서 여러분을 때려붓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흑암의 이 세력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멍청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부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 흑암의 세력들을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저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리 그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은 말을 했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땅은 말입니다. 여러분 땅 많이 갔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거요 한 번에 풀어져서 부수져버리고 살아나버릴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 두는 사람은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늘에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에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내 육체를 무릎 꿇리고 여러분 모든 정욕을 제어하며 아멘이시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욕망을 이기셔야 돼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음란의 영, 욕망, 응? 타락과 그 욕심 속에 사로잡혀진 이 더러운 욕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우리 이겨야만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눈빛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손끝이 닿고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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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여러분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누구의 머리에 이글거리냐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머리에 이글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왕의 신명을 가지고 순교할지라도 주님의 용사로 나를 모집한 자를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자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제가 이번에 광화영광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예,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광화영광교회 강단에 제가 현수막을 붙여버렸습니다. 오 예수님, 광화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 광화 영광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광화 지역의 귀신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코뿔소 목사가 왔대요. 이미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뿔소 목사가 광화 지역에 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광화 속에 있는 귀신들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우리 한번 쓸어버리러 갑시다. 예. 네. 한번. 신년의 낮 집회는 광화 영광교회에서 합시다. 가가지고, 예, 다 쓸어버릴게 아주, 예.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늘 끝을 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용사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선교지가 하는 겁니까? 네? 영웅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흑암에 지쳐있는 흑암에 매여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직무유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첫 번째 헌금을 선교헌금으로 정하고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교회는 적자에 휘달리고 교회는 어려워도 선교지에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선교를 멈추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슨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시고 계시는데 그 마귀의 일이 도무지 뭐냐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미혹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일컬어 마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잔당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너희에게 전한 모든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가자. 우리 박수 힘차게 하면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주기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를 홀로 두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그분은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없으신 거예요. 에? 여기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르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면 어디에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함께 싸우셔서 마귀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 the time,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려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얘기하여, 아멘이시죠? 그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배한 자들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숫자에서 빠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박수령과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닫고 확실하게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구할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본질, 교회가 갖춰야 할 자세. 저는 수요예배 때 에베소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예배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장에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종교의 영에 잡혀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다가
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지? 다른 사람 다 휴거됐는데. 예?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훈련받고 더 강한 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이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서,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쳐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우리는 쫄장부들이 아닙니다. 조폭들을 따라하는 쫄장부들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일찍, 두 살 일찍 가는 바람에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이 세요. 예. 네. 근데 나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나를 불러요. 너 학교 다니면서 괴롭힌 놈들이 있냐? 아, 있습니다. 아, 성질 나는데 나 뒤에서 벽돌로 찍고 싶은데. 힘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더니 선배가 달콤한 욕을 했어요. 야, 뭐 벽돌로 찍냐? 그냥 우리 조직에 가입만 해라. 너 건들 놈 없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달콤했어요. 바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름은 검은 댕기입니다. 선배의 말대로 누구도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거든. 네. 나는 가끔씩 회비 내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함께하면 돼. 그런데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대장이 한번 별장으로 불러요. 갔더니 인테리어가 희한합니다. 다 그 내부가 하얀데 낫 하나만 딱 걸려있더라고. 뭐 소련 뭐 볼셰비키도 아니고. 무서워.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입을 환영할 텐데 환영식을 열겠다. 그래서 혈서를 쓰는 거야. 네. 이 조직을 루설하거나 이 조직을 한번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수는 없다. 목숨으로 대가를 치려 한다. 저 나스로 모가지를 베어가지고 여기 지하실에 묻어버리겠다는 거야. 겁이 나. 괜히 들어갔는지. 일사님 여기 봐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졸면 어떡해야. 나 지금 겁나고 있는데. 인생은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네. 근데 한편은 또 기분이 좋아. 건드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 그냥. 뭐 죽을 일 있어 내가 목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그것도 학생과당 수업 시간에 그 검은 댕기 반지를, 금반지를 만든다고 그 회비 거둔 것을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검은 댕기 뭐 반지. 그래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예, 명단이 막 방송에 막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암흑에 막 나오라. 그 이름이 내 포함돼 있지 나도. 가가지고 돼지게 많았어. 그때 학생 과정은 거의 조폭 수준이었습니다. 검정 교복하고 여기 허벅지 살이 붙어가지고 안 뜰 정도로 맞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일주일 정학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노출됐으니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청량리 쪽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조폭 두목은 막 키 크고 이런 놈이 조폭 두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같이 키 조그만하고요 깡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 주님과 담대히 나간다는 건 주님이 옆 뒤에 옆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두려 누구 저기 예? 저기 예? 우리가 겁먹었어요. 그놈들이 겁먹고 나가지. 그러니까 절대로 떨지 우리 옆 사람에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담대히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검은 댕기가 아니고 붉은 핏방울 조직입니다. 예? 보혈의 핏방울. 예, 우리 조직이 뭔 방울이라고? 보혈의 보혈의 붉은 댕기라고 합시다. 그래, 붉은 댕기. 붉은 댕기를 머리에 딱 예? 예수의 보혈의 피를 피로 물들이는 그 피로 되는 여기에 투구를 쓰고 가는 거야. 구원의 뿔을 들고 가는 거지. 코뿔소 용사가 됐어. 박수 박수 박수. 그러면 어떤 놈이 건들겠냐고. 보혈의 피로 물들인 예? 띠를 머리에 들고 예? 순교의 정신 써놓고 가는데 어떤 놈이 건들겠냐고. 예? 예. 이제 이 조직에 가입된 겁니다. 난 싫다는 사람 손들어봐. 없지? 그럼 됐어. 다 가입된 거야. 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먼저 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레스 캠벨로스 가리게 베로 카바산다라.